안녕하십니까. 이어끈 TV입니다. 오늘도, 그냥 고향으로 달려왔습니다. 제2의 농장 작업회로. 여기 보시면, 여기는 참 아름다워요. 때가 안 탄 도시 같잖아요. 도시라기보다, 시골이지만 아주 소박한 도시, 조용한 도시, 아주 도시입니다. 저 위에는, 조상묘 산소가 있고, 이쪽에 입구입니다, 입구. 제2의 농장 입구. 아직 뭐, 준비도 아니고 지금 한 3일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, 일천지지요, 뭐. 나무 봐요, 나무. 20년 묵혀놨던 밭이니까, 뭐, 나무가 그냥 꽉 들어찼잖아요. 그래도 어느 정도, 윤곽이 드러났습니다. 나무는, 40주 정도, 감나무가 대부분, 이 고향에서 날씨가 추워서 감나무는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 심었어요. 대추나무 또 감나무. 예, 감나무가 싹이 났잖아요. 싹. 예, 저쪽에도 감나무. 예, 여기를 다 예,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서 감나무 싹이 났잖아요. 전번에 심은 겁니다. 이게 밤늦게 와가지고 6시쯤 와가지고 이게 불이 나게 그냥 3시간 반 동안 심은 게 여기 그냥 막 총총히 심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작업 3일째입니다 지금. 아, 그러나 지금 윤곽은 조금 드러나고 있지만 뭐 작업 양이 엄청나잖아요. 엔진톱이 또 속을 시키고 일일이 손으로 또 톱을 하려니까 또 힘들고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자리가 확보가 되니까 내 나름대로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어요. 혼자. 예, 집사람은 공부하고 있고 고등학교 시험이라나 아무튼 시험 때문에 못 왔습니다. 어제 5월 8일 날 작은아버지 방을 깨끗하게 쳐드리고 용돈 조금 드리고 뭐 그냥 자식들한테 전화 받기 전에 그냥 달려왔습니다. 왜?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작은아버지가 부모 많지만 아닙니까? 작은아버지한테 잘해드리려고 방도 치고 생전 방 안 쳐요. 안 쳐. 치라 그러면 그냥 왜 치냐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질러요. 그런데 간신히 설득 뭐 어른을 설득시켰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른을 잘 꼬셨다기보다 아무튼 순조롭게 또 이렇게 응해 주셔서 방을 깨끗하게 치셨습니다. 아, 이거 봐요. 계속 오늘도 저녁 8시까지 뭐 7시까지라도 껌껌해지면 또 여기 짐승들이 또 웅웅 울어요. 또 그래서 은근히 또 살벌한 도시입니다. 살벌한 시골 동네예요. 그래서 저 위에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넓게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네모 반듯하게 해서 이게 다 저쪽 끝까지 가면 이제 800평 정도 되는데 800평은 무리고 한 3,400평이라도 예, 자리를 잡으면 나무 뺏기 심을 게 없어요. 뭐 할 게 뭐 있어요. 그래서 쭉 이 큰 나무는 엔진톱으로 비워야 되는데 엔진톱이 속을 씌어서 예, 큰 나무는 내비두고 작은 나무만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예, 나의 제2의 꿈 제2의 농장을 이하여 열심히 일하고 가겠습니다. 아무쪼록 감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. 이어끈 TV가 제2의 농장에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